전진, 후진이 안 되고 잠시 정체, 사람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구설과 시비가 올 것이고 승진, 라이센스, 자격증을 딴다든가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을 찾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뭐 구구는 하지만 띠를 보는 것들은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띠 중에 스타트는 역시 자, 쥐띠입니다. 개면원의 쥐띠는 28이고 병자생이 되겠습니다. 역시 누울 삼재의 시작이고 28에 시작을 하고 9에 9수를 또 넘겨야 하기 때문에 27, 8, 9은 쥐띠에게는 쥐약이다. 상당히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28살의 쥐띠는 전진, 후진이 안 되고 잠시 정체. 하지만 새로운 인연, 사람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구설과 시비가 올 것이고 그 시초의 시발점은 인간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경계하라. 악연을 만날 수 있는 것이 28입니다. 나머지는 상담을 하십시오. 자, 40세 갑자 쥐띠. 같은 쥐띠지만 똑같이 노을 삼재인데 40세의 쥐띠는 행운이 잠깐 머물 수 있다. 그것은 서류에 의한 행운이기 때문에 내가 임명, 승진, 라이센스, 자격증을 딴다든가 내가 그동안에 벼르고 벼렸던 승진시험이나 이런 거에서는 합격률이 일단 69%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입으로 구설, 시비 요 정도는 가볍게 지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몸수가 조금 사나울 수 있는 게 있지만 20대만큼 치명적이진 않다. 그래서 용기 잃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고 자 52의 임자생 쥐띠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철학으로 따졌을 때는 행운이 올 수 있는 52이야. 작년에 아주 무차별하게 박살이 났지만 개면연에는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을 찾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내 앞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그것은 새로운 오프닝, 새로운 시작, 더불어 새로운 인연법도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의 회자와 더불어 반성을 하면서 깨달으면서 돈의 숨통이 살짝 열릴 수 있다. 64세의 경자생 쥐띠. 쥐띠 중에 가장 좀 수가 사나운 게 64시 되겠습니다. 이 경자생은 어떤 게 힘드냐면 일단 신체적으로 칼이 들어와. 그러니까 시술, 수술, 내지는 흉터, 어떠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혈관, 혈액으로, 그 다음에 뼈, 관절, 디스크 이런 식의 치유가 시작이 되는 시절이고 몸수가 사나운 것이 64시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중에 홍행이 들어있기 때문에 운전이나 횡단보도, 건널목 이런 부분에서는 스스로가 자기 안전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70대 쥐띠를 얘기 안 하면 할머니한테 섭섭하겠지. 76세의 무자생 쥐띠가 되겠습니다. 쥐띠 3세 중에 76세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에 행운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대접을 받고 처음으로 자식들한테 어떠한 큰 선물이 되고 나라가 됐든 공적인 자리든 생각지 않았던 숨겨져 있는 돈이 나타나는 게 76세다. 제일 속편할 수 있는 나이가 되겠죠. 그러나 추운 겨울에
뇌혈관 질환에 대한 걸 준비하기 위해선 반드시 따뜻한 장갑, 목도리, 모자 잊지 마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우리 부모님들은 워킹할 때 겨울에 계단, 눈길, 빙판길 요것만 살짝 조심하시면 내가 이런 날도 있구나, 대접을 받는구나 해서 행운이 따르는 것이 76세가 되겠습니다. 88세의 병자생 쥐띠입니다. 88세는 몸에 이상이 있는 결과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입원, 퇴원, 수술, 치료, 통원 치료 요것이 있는 거고, 고관절에 대한 위험도가 올라가는 88살의 쥐띠시고, 그 다음 수가 9수가 되기 때문에 제발 몸을 지켜라. 그리고 반드시 이제 옆에 동행이 없으면 외출을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우리 귀여운 쥐띠, 우리 꽃님들, 어머니 아버님들, 너무나도 삼재가 혹독하다고 해서 운까지 혹독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꽃님들 위해서 우리 눈꽃이 마음의 원단 기도를 드릴 테니까 우리 다 함께 행복하게 빠샤입니다. 아,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기.